돈 이야기하는 돈나들,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초록공주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선유한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. 안녕하세요.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. 저희가 오늘 하려 그러는 주제는요. 그 부동산 커미션에 대한 얘기예요. 몇 회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미주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게 있어요. 그게 작년 11월, 2023년 11월에 미주리에서 부동산 거래시에 셀러들이 6%의 커미션을 내는 거를 내지 않아도 된다. 그럴 결과가 필요는 나왔어. 없다.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결과에 판례가 나온 거예요. 6%를 안 내도 된다는 거지. 아예 안 내도 된다는. 그런 얘기는 없어요. 근데 셀러가 다 낼 필요가 없다. 그렇지,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뭐 6%든 5%든 우리가 그 주법이라든가 아니면 연방법으로 뭔가 정해진 게 있나요? 퍼센테이지는 정해진 게 없어요. 다만 셀러가 바이어의 커미션까지 내야 할 의무는 없다. 그런 거죠. 예. 네. 그러니까 6%를 받아서 원래 6%를 받아서 3%를 바이어 쪽 에이전트한테 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보통 하죠. 50-50 보통 그냥.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6%다 5%다 이런 건 없었어. 없는데 셀러가 그걸 다 내고 셀러가 낸 걸 가지고 바이어 쪽 에이전트 커미션을 준다는 것이 강요된 내용이라는 거죠. 그럼 반반씩 나누라는 건 컨트랙에 어딘가에 있어? 없어요. 없어요. 자,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5%가 되면 저는 3%를 갖고요. 바이어 쪽 에이전트 2%만 줄 거예요. 또는 바뀔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우리 집 빨리 팔아야 되는데 네가 왜 더 가져? 바이어 쪽에 3%를 주고 네가 2% 가지면 안 돼? 이런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딱 획일화된 이거라는 건 없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그럼 난 이걸 원해. 난 내 우리 집이 빨리 팔기를 원하니까 내가 5% 주되 당신이 2% 갖고 저쪽에 3%를 주는 게 좋겠어. 왜냐하면 다 디스클로저 돼 있게 돼 있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브로커가 아 저희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도 3%를 받아야겠습니다. 그러면 6%를 주십시오. 이렇게 되는 거죠. 만약에 이제 저한테 그런 손님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마켓에 대한 분석을 드릴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안 주신다고 하면 이 집에 대한 쇼잉이 확 줄 겁니다. 이겠죠? 확 줄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를 하시고라도 그렇게 하실 거면 리스팅을 올릴 수는 있겠죠. 그러나 이 집이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탠딩 인 더 마켓 long time.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withdraw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또 안 팔려서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더 disadvantage가 많을 거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겠지. 부동산이 그냥 집을 소개해 주는 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? 손님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집을 쇼잉을 하고 집을 고르고 어포인먼을 잡고 그 다음에 쇼잉하는 그 애티튜드 자체도 집에 가서 락박스에 문을 열고 손님을 불을 다 손님이 보기 좋게 불을 다 켜놓고 그리고 이제 같이 집을 보면서 디스커스를 하고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손님이 또 질문을 하잖아요. 이건 왜 이럴까요?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모든 난리지를 다 동원해서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이동하잖아요. 같이 차를 타고 그치. 갈 때도 있고 따로 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다 하고 이분들의 이야기와 이분들의 스토리와 이분들의 컨피규레이션에 맞춰서 에이전트로서 이거를 하시면 좋겠다, 저걸 하시면 좋겠다는 오피니언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토탈이 나오는 거죠. 토탈의 그레이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. 이 집은 88점, 그죠? 에이전트로서. 근데 이 손님은 색깔 마음에 들고 뭐 디스플레이 잘 해놓고 프레젠테이션이 좋으면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가 뭐 이 집은 안 돼요.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디스커션을 해나가면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열 개가 쌓여서 그 다음에 아 집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를 아는데 그냥 본인 생각만 계속 앞으로 달려가시는 분한테는 내가 굳이 그 얘기를 못하고 결국은 손님들을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이 본인이 가지고 그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
계속 빠뜨리는 거를 부동산은 그걸 채워준 역할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집을 찾았어. 집을 찾은 후에부터도 또 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? 굉장히 많죠. 저는 그 집을 사는 과정을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우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. 같이.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다. 집이 골라져서 인스펙션하고 감정하고 융자하고 모든 타이틀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변호사, 융자 뭐 그다음에 보험도 필요하니까 보험 이런 모든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루어져서 클로징까지 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프로젝트인 거예요.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리세일 집이고 만약에 새 집을 샀어. 새 집은요 땅 봐야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프레임이 올라가면은 프레임 올라갈 때 중간 인스펙션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. 그래서 그게 쭉 가면 나중에 디자인 센터까지 가서 손님 요거는 요즘 트렌드가 요 색깔입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다 해드리고 그게 6개월이면 1년 걸린다고. 그죠? 근데 땅부터 보면은 그러면 돈을 더 받나? 아니죠.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. 전화 와갖고 조현이 부동산이죠. 제가 어느 더 서브 디비전에 집을 살 건데 저한테 1% 주실 수 있나요? 오, 왜? 와. 왜요? 그래서 제가 아, 왜요? 아니 내가 골랐다 이거지. 내가 이 여기를 살 거고 이걸 골랐다 이거지. 근데 그렇게 킥백 타는 거는 불법이잖아. 불법이죠. 그러니까 그 바이어가 1%를 자기를 달라 그러는 걸 돈으로 달라 그러는 거야? 집값을 깎아 달라는 게 아니라? 아니고. 아. 그래서 제가 왜요? 그러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왜? 당신이 나 때문에 이 집을 사서 커미션을 받잖아. 근데 내가 찍어놓은 집이야 이거는. 아,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. 내가 이거 딱 산다고 했어. 생각을 해보세요. 6개월 1년 동안 에이전트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. 중간중간 특히 또 타주에 계신 분이면 저는 사진 찍어서 비디오 찍어서 지금 현재 몇 월 며칠 집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찍어서 보내드리죠.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무슨 오리엔테이션 가야 되는데 못 오신다 그러면 제가 대신 가드리죠. 오리엔테이션에 들은 거를 또 다 전달해드리죠. 그러니까 잡다하게 타임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돈 하나도 안 받고 클로징 때까지 온갖 서비스란 서비스는 다 하고 나중에 커미션을 받잖아요. 그동안에 가스비도 안 받아. 우리는 그냥 투자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9개월, 10개월을 그렇게 하고 나서 커미션을 받는 건데 거기서 내가 골랐으니까 달라고. 어떤 분이 뭐 내가 친구를 소개시켜줬으니까 나한테 뭐 없냐고 그럴 수도 있죠. 그죠? 내가 사서 나한테 킥백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를 너한테 소개시켜줬으니까 뭐 사실 이게 불법이고요.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끼리는 그게 하나도 불법이 아니에요. 그건 합법이에요. 합법이고 세금 신고도 제가 버는 거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 떼어줬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수입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아주 IRS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저희가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이 손님을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? 있어요. 정말 심각한 건데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머니돈나에서 꼭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겠다. 100만 불 딱 잘라서 놓고 볼 때 6%면 6만 불이야. 안 가는 사람들이 6만 불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. 그러면 6만 불을 양쪽으로 나오면 3만 불, 3만 불이면 야 100만 불짜리 집 세 채만 팔면 그냥 뭐 그 연봉이 생기네. 한 사람 연봉이 생기네. 나도 부동산 할래.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. 예를 들어서 만 불을 번다. 그러면 한 30, 35%는 세금이에요. 그죠?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브로커고 오피스도 있고 그러니까 오피스 렌트비서부터 모든 경비들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팅을 하나 올릴 때마다 리스팅 피라는 게 있고 팔리면 팔리 솔드 피라는 게 또 있어요. 팔리면 팔린 솔드피가 또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비 교육하러 가면 교육비가 또 들 거고 그다음에 다니면서 가스비 자동차 유지비 광고비 이런 비용만 해도 최소한 한 30%는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만 불 해가지고 세금 띄고 경비 띄면 저는 4천 불이 손에 남는 건데 이거를 4천 불을 한 달 안에
해치우는 건 아니잖아요. 이게 3개월, 6개월.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닌데 주어지는 그것만 보고 와 이거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커미션을 얘기할 때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. 내가 정말 양질의 정말 최고의 서비스와 프로페셔널리즘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땐 그 돈이 안 아까워야 되거든. 그 물론 이제 양면이 있죠. 이 에이전트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클라이언트나 커스터머들은 내가 그런 서비스를 훨씬 받고 싶어 하는 그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이전트를 잘 사용해야 돼, 그죠?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받고 이 사람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봐서 원하는 정보들을 다 했을 때 그 정보가 나한테 쌓여서 내가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전에 저 에이전트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래. 이 에이전트는 뭘 안 해주네 이런 걸로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겠죠. 자,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신 우리 돈나니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저희 이렇게 허심탄하게 얘기한 우리 조앤 너무 박수칩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